자, 구봉규 소장님, 오늘은 생활 경제. 이게 무슨 이게 생활 경제 조사일상? 아, 경제가 정치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 예. 아. 경세재민. 예, 아, 경세재민. 네,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팔적을 꼽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걸어 올라오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전에 저희 좀 하소연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감하려고 제가 네. 사실은 일주일 정도 그 관련 뉴스를 멀리했어요.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료를 쭉 살피는데 그 재난 영화 몰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생각이 마지막에 이제 분노가 일면서 이거 분노의 복수극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감상평 말씀드리고 네. 제가 정리하면서 팔적을 네. 뽑았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팔적 밑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용서할 수 없다. 네. 네. 책임 있는 각 마디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아, 참사에 아, 그래. 네. 첫 번째가 누굽니까? 당연히 용산구에서 일어났으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 일적. 그 다음 이제 기초지자체 말했으니까 이제 광역지자체 올라가야 되겠죠. 네. 당연히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리고... 경찰 문제 굉장히 많다는 거 드러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 네. 어제 네. 그 사람도 답변 꼬박꼬박하대 그냥 또박또박 네. 그냥.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윤익은 경찰청장 예. 올라가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의 분노 버튼을 누른 이상민. 행안부 장관 빼놓을 수 없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마약과의 전쟁한다고 지금 임무 사달났다라는 게 계속 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그리고 그 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연히 빠질 수 없고요. 외신 기자회견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뭐 웃고 시민분들이 욕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육성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명. 네. 절대 누구?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네, 그건 공개하지 마세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 마지막에. 네. 자, 그럼 처음 누구부터 얘기하실 겁니까? 일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 그래요? 이 사람부터 얘기하세요. 아주 네, 뭐 맞습니다. 예.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이게 처음 흐름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네. 어느 때부턴가 마약 얘기가 뉴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가수 돈 스파이크 씨 이렇게 구속되면서부터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이게 10월 전체에 제가 뉴스랑 데이터 지금 좀 조회하다가 왔는데 아직 데이터를 취합을 네. 못했는데 네. 나중에 네. 가져와 볼게요. 네. 10월 13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 앞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 받아가지고 10월 21일 경찰의 날이거든요. 네. 이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찰 조직들이 마약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네.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어제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까지 조금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예. 예. 어제 발뺐던데. 네, 맞습니다. 결국 이게 마약 검사 때문에 거기 집중하느라고 사달이 난 거 아니냐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실제로 시인을 했거든요. 네. 다라고 시인을 했는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참사 당일에 경찰이 137명밖에 투입이 안 됐는데 안 됐는데 그 중에서 정복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안전을 책임지고 시민들을 이끌 수 있는 정복 경찰이 58명밖에 투입 안 됐고 그 사람들은 교통 흐름만 했어요. 그렇죠. 이 안전 문제를 다룬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마약 수사대 사복 경찰들이 갔는데 그때 실제로 마약 검거를 하려고 마약 검사 시약까지 들고 갔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이성만 의원이 그걸 이제 들춰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게 완전히 드러났다라고까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자기는데 법사위에서는 그냥 소리소리 들렸잖아요. 자기는 뭐 거의 엮지 말라고 김영금 의원. 네,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람? 그냥 발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요. 네. 이렇게 질의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정부가 신뢰 자본을 다 잃어가지고서요. 지금 정부 관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안 믿어요. 지금 이게 총체적 난국 상태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조금 잠깐 빠지는 얘기긴 한데 국정조사랑 이거는 저는 국정조사 저는. 랑 특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과 합리적인 추정과 네. 합리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매년마다 네. 그 할로윈데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요원과 네. 그리고 경찰이 다 배치돼서 그 군중들을 보호하고 통제하고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지구촌 축제도 그랬고 네. 그건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다 했단 말이죠. 네. 일본 출구 압사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유독 29일만 안 나가고 안 했냐 이거예요. 저는 29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일들이 언제고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이 좀 바이러스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서
행정 각 부분에 대해서 나사가 풀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목격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간에도 제가 국민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네. 정부가 막 분석도 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봐요. 지금 다 나태해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매년 그랬고. 네. 그리고 어제도 그 용산서 정보과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원래 네.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 같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어? 그거 다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왜 이번 올해는 서울시 공무원도 안 보이고 용산구청 공무원도 안 보이고 안전요원도 없고 경찰도 없고 통제도 안 하고 왜 그랬냐. 너무 간단한 문제죠, 이거는. 그 정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단위의 사람들의 핵심 아니, 사람들이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거. 네네네. 그래서 시향 얘기 나오는 거고 그렇죠. 마약과의 전쟁을 대통령과 법무부장이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주 목적은 할로윈데이의 주 목적은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마약 사범을 잡아서 성과를 내는 거죠. 성과를. 네. 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낱낱이 밝혀지면 엄청난 이게 게이트가 될 수 있다. 국가 게이트가 될 수 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절대로 맞겠지. 그러니까 겁이라니까 경찰 딱 치면서 말이야. 경찰 얘들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시간 동안 뭐 보고 있었어. 제도 의미가 아니야. 몰아가는 거지.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답답한 게요. 네. 민주당한테 요구하고 싶어요. 민주당이요? 왜 그러냐면요. 국민의힘은 사실 전 소시오패스 정당이라고 봅니다. 소시오패스 정당이라고 보고 네. 이런 식의 전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저희 교수님이랑 제 앞에 아이가 넘어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랑 협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줄 거잖아요. 단독으로. 당연한 거예요. 아이를 일으켜 주는 거는 당연하게 해야 하는 일이고 네. 두 번째, 아이를 단독으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은요. 이태원에서 청년들이요. 선체로 사망했어요. 참사가 났는데. 네. 그러면 이거 당연히 책임자 처벌 위해 가지고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하시는 힘이 민주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른데 좀 묻지 말고 단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저께 우리 임세윤 전 부대변인이 저희 박예슬의 민심 네. 톡에서 나와서 네. 민주당 제발 좀 단식이라도 하든지 머리라도 깎거라.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도 어제 상임위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 몇몇 의원들은 안 그러는데 네. 상당수 의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한테 이 책임 미루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자, 그다음에는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 외에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꼭 짚어야 됩니다. 네. 이상민 장관이 국민들 슬픔을 네. 분노로 전환하는 스위치를 누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저도 화가 굉장히 났었던 건데요. 브리핑을 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 모인 거 아니다. 여기서도 화가 났는데 어디서 제 분노 스위치를 눌렀냐면요. 네. 그날 집회 등으로 경찰력이 분산됐다. 잠깐만 장 PD님 이거 날 때마다 좀 그 사진 속에 인물이 있으면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준비하신 게 있으면 이상민 장관. 네. 네. 이게 제가 화가 가장 난 이유는 뭐냐면요. 네. 국민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임무는 네. 정부, 국가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이 시민한테 다시 떠넘겨? 이거는 정부가 있으나 마나한 거죠, 네. 이거는요. 제가 만약에 그 브리핑룸에 있었으면은요, 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화 못 참고요, 장관 얼굴에 침 뱉었을 거예요. 진짜로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팔적에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더더욱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번에 여러분 이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안부 장관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경찰국 설치했잖아요. 경찰국 설치해가지고서 경찰을 밑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통제하겠다고. 김순호 국장. 네.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발 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여놓고 나서는 네. 지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SPC 사건에 관련해가지고서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요. 사건 그 자체에 더 분노하는 게 아니고 사건 이후에 국민들,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재난 안전에 좀 사실상 총 책임자죠. 그렇죠. 예. 행정안전부. 네, 그러니까 예. 재난 안전의 책임자인데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장 네. 실질적인 그죠? 책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응도 대응도 엉망이었고 네. 말도 엉망이었고 뭐 거기 더 경찰력이 있어봐야 막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촛불 집회에 경찰이 투입되는 바람에 자기가 안 했다라는 거.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세 번 이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셨죠. 참사 작가님이 좀 네. 넣어 주셨는데 네. 이게 아마 오늘 작가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네. 지금 경찰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청자분들께서 처음 보신 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준비해 준 좀 자료 좀 이렇게 참사 보고 시각. 네, 맞습니다. 이거 한 장이면 차라리 될 것 같습니다. 소방 네. 경찰 참사 대응 비교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말고 소방 경찰 참사 대응. 그러니까 사고가 터지고 나서 소방력과 경찰력이 동시에 움직였는데요. 네. 지금 자료를 보면은요. 일단 크게만 한번 볼게요. 크게만 보면은 왼쪽이 소방력이고 오른쪽이 경찰력이 움직인 거예요. 네. 시간 순으로 나열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왼쪽은 확실히 바쁘게 빼곡하게 움직인 게 드러나죠. 근데 오른쪽은 이게 뭐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보면은요. 소방력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서 첫 번째 대응 1단계로 시작을 합니다. 일상적인 문제로. 그리고 대응 2단계로 바로 격상을 시켜요. 현장을 보고 나서. 그럼 주변 지역에 있는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그리고 이것 갖고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3단계까지 최고 수위까지 발휘를 합니다. 전국 네. 소방력을 동원하는. 네. 근데 그 사이에 그럼 경찰력은 뭐 했느냐를 보면은 이제 오른쪽입니다. 용산 경찰서장이 가장 근처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용산 경찰서장이 10시 2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어제 밝혀진 게 허위였어요. 저때 좋다까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네. 중요한데 왜 이들이 경찰 책임자들이 할로윈인데 예전에 항상 비상 상황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방기했느냐라는 건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사전에 왜 이것을 분명히 인지했을 텐데 대책을 안 세웠느냐. 당일날도 그렇게 많은 SOS가 퍼졌는데도 경찰은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보고도 이렇게 늦었느냐. 일상적인 경찰 보고 측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를 늦었다, 이래들이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이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그 진상규명에 그러니까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에는 이러한 지휘체계라든가 보고라인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문제가 터졌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한국의 경찰이 치안이 1등인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놀러 온 거거든. 이태원 할로윈 대회를 보러 온 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왜 이러냐, 이거죠. 이게 자꾸 그러니까 특검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제가 네. 타임라인을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네. 경찰력이 나중에 외부에 있던 경찰력이 투입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투입되는 시점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대통령 지시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는 상태고요. 그럼 그때까지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까지 다른 경찰력들은 왜 수수방관하고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미스터리가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마약 잡는 쇼를 하려고 기다렸다라고 하면은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쇼까지는 아니겠죠. 하여튼 간에 모르겠어. 하여튼 뭔가 이게 진상 규명이 네. 단순하게 경찰 실무 책임자들 집어넣는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자꾸만 들고 특히 한성훈 장관이 그냥 국회에서 방방 뜨는 거 뭔가 이 사람 뭐 문제가 있으면 방방 뜨거든. 뭐 그러세요. 자 그러면 한덕수 총리입니까? 그다음에? 아닙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순서를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누굽니까? 용산 경찰서장 이거는 말해야 된다. 용산 경찰서장은 지금 입건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좀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네. 대기 발령 상태기도 하고요. 네. 네. 이게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겠지만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자꾸 지금 정부가. 문제는 뭐냐면은 용산 서장이 사고 발생 5분 후 그러니까 10시 20분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라고 처음에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상황 보고서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실제로는 걸어 가지고 10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저녁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걸어서 갔으면 10분 만에 도착을 했겠죠. 근데 또 안 걸어가요. 안 네. 걸어가고 또 차를 탑니다. 이 사람 지금 입건됐으니까 이 사람은 네. 이미 저 뭐야 직위해제 됐고 대기 발령 됐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하여튼 간에 뭐 지금 사실상의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그런데 네. 왜 용산 경찰서장이 이렇게 해태했느냐 업무를 네. 저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떤 그럼 알 수가 없죠. 역시 그러면은 특검 등으로 가야 한다. 국정 아니 특검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지금 특검은 오래 걸려요. 그럼 국정 조사로 일단. 아 지금 이게 국정 조사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특검은 또 몇 개월 걸리고 또 여야 합의한 또 특검법 만들고 뭐 하고 또. 대통령이 특검 검사 이거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민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여튼 국회에서 일단 국정조사 하다 보면 잠깐 뭐가 나오겠죠. 맞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그 마약 전쟁 얘기를 계속 이성만 의원이라든가 김의겸 의원, 박주민 의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용기 있게 한 거예요. 다른 의원들 얘기는 못해. 뭔가 좀 상당히 깊은 뭐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얘기 좀 하시죠. 이거 안 할 수 없죠. 네. 네. 이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건 시민분들이 입에서 육성으로 네. 욕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네. 1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외신 기자간담회죠. 두 가지 장면 기억하실 네. 거예요. 이거 워낙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첫 번째 장면이 미국 MBC 방송 기자가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해서 물었단 말이에요. 이태원 놀러간 사람들이 잘못이 있냐. 누구도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대체 어디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할 때 하필 또 통역기가 잘 작동을 안 했던 거죠. 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한 총리가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첫 번째와 마지막의 책임은 뭔가요? 하면서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을 그때 한다? 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담을 살짝 들려드리자면은 통역사가 한 총리의 이 발언을 통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사가 이걸 듣고도요, 이건 전하면 안 되는 말이다라고. 이 사람은 다 유체 이탈이야. 네. 굉장히 빠른 사람인데 네. 나는 국무총리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총리가 아니야. 마치 그걸 빠져난 뭐 언론 보고 알았다, 신문 보고 알았다. 이번에도 마치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하면서 국무총리의 영화는 다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하는 국무총리가 건... 그러면 사과해야 진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지. 대한민국 총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정권 하에서 그냥 총리로 월급 받아먹고 살고 하는 거야. 나는 사실상 식물총리야. 스스로 자인하면서 이런 문제가 터질 땐 빠져나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엔 누굽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인가요? 두 번째 장면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설명 네.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오세훈 시장 네. 절대 빼놓을 수 없죠. 그럼 뭐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요, 제가 봤을 때 빨리 옷 벗어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원초적 책임이 있어요. 원초적 책임? 네. 왜냐하면은 원초적 책임 시장이에요? 자, 보세요.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마주봐놓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되게 근본적인 문제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건 관심의 차이예요. 관심과 책임감의 차이예요. 네. 해외로 출장 갈 수 있어요. 일하다 보면은요. 어제 국회에서 외유 갔다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출장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나갈 수는 있어요. 나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기가 관할하는 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민들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면 대비라고 가야 되죠. 이거 되게 핵심적인 거예요. 너무 핵심적인 거라서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이건 나갔다 그래서 외유인지 출장인지 나갔다 가서 책임 면제되는 게 전혀 아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이니까. 그렇죠. 더 챙겨야지. 그렇죠. 이게 보세요. 집에서 어머니가 칼에 이만큼 끓이고 있잖아요. 예. 그럼 어머니 여행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반찬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자식들 먹고 다 준비해놓고 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쨌든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우리 아이들 밖 굶기면 안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의 집안 살림을 준비해놓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책임자의. 그거는 이제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네. 양심적인 문제 네. 이런 지적하신 거고 사실상 지금 그건 나오지만 재난안전관리법이라든가 서울시 조례에 맞습니다. 책임지게 돼 있다는 거지. 맞습니다. 오세훈이가. 그건 아까 이 박사님께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일부러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장님 말씀 들으니까 서울시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사퇴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퇴하겠지. 이거는 법리적으로 갈 것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사퇴해야 됩니다. 대권 주자인데 안 하겠지.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진짜요. 쏙 빠져 있어. 하여튼 참 대단해. 미꾸라지 시장 같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이분은 뭐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현상이다. 또 그날 당일날 또 의령 네. 의령 군의 축제 간다 그래놓고서 자기 집안 또 갔다 오. 맞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 앞을 지나갔어요. 집이 이태원이랍니다. 집이 이태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거리가요.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참사 네. 참사난 곳에서 이 사람 집이 네. 100m밖에 안 되고 100m 정도밖에 제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 선거 도전했었던 사람이라서. 아, 그래요? 네. 잘 알아요? 그거보다는
부동산 시장 격언에 이게 있습니다. 전국구 전문가는 없다. 그러니까 그 구청의 장,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장은요, 자기 지역 골목을 다 알아요. 속속들이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참사 길 건너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태원이래요, 집이. 네, 바로 길 건너에 삽니다. 길 건너에 사는데 내가 용산구 주말마다 항상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제일 힘든 게 이 사람 때문이에요. 펜스 두 개랑 사람 두 명만 있었으면은 156명 안 죽었다. 현상인데 뭐 쳐다보면 되지 그냥. 이건 개똥 같은 소리 그냥.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축제가 아니고 태풍 현상이죠. 도로 통제하죠. 네. 자, 마지막 우리가 공개할 사람 누굽니까? 아, 이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있습니까? 최종 책임자. 네, 왜요? 최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책임자가 삐뚤어져가지고 생긴 사태라고 저는 봐요. 아. 예, 그리고 마약과의 전쟁에 관련해가지고서 핸들링을 한 사람도 윤석열이고요. 네. 저는 크게는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단위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태해지고 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죠, 지금. 네. 이것도 잠깐 비유를 드리자면요. 식당이 있는데 아무리 요리사 그리고 홀서빙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2세 경영으로 전환되면서 그 2세가 자꾸 가게에도 나오지도 않고 카운터에도 안 앉아 있고 주방에도 안 들어가면은요. 직원들 나태해지게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 가지고서 이러다가 사고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일 언제든지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민주공화국이 검찰 사고공화국이 되겠구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요, 네. 바퀴벌레로 규정을 합니다. 바퀴벌레. 아니,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나쁜 바퀴벌레가 아닙니다. 네.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퇴진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집에 바퀴벌레가 들어왔을 때 바퀴벌레를 잡을 가능성을 따집니까? 아니면 네. 그 이전에 살충제부터 드시죠? 비유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비웁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퀴벌레 잡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을 시키는 것은 가능성을 따지기 이전에 당위의 문제니까 나오셔가지고 목소리 내셔라.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구봉기 소장님의 이 활적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